1호찾기 해보셨어요? 처음엔 자신있게 가다가 출구를 찾지 못할 때가 오죠. 이 길로 가도 아니고 저 길로 가도 아니고요. 갔던 길도 또 가고 계속 헛갈리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을 순 없어요. 움직여야 출구를 찾을 테니까요. 우리도 막다른 길이 자꾸 찾아와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봐야 해요. 지금 가는 그 길이 진짜 출구로 향하는 그 길일지도 모르잖아요. 오늘도 기다렸습니다. KBS 쿨 FM 볼륨을 높여요. 저는 김예원입니다. 잠들지 않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생각하곤해. 습관처럼 마음이 아려와 집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멀어지는데 저만치 멀어지는 찾을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Take it easy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시작했습니다. 5월 17일 목요일 첫 곡으로는 ON의 오늘 들으셨어요. 미로찾기에서는 정말 출구를 찾기 위해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또 아까 갔던 곳이고 한참을 헤매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진짜 길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출구, 진짜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매는 그 과정, 그 중일 겁니다. 지금 가는 길이 여러분이 찾던 그 출구이길, 그 정답이길 바랄게요. 아자아자, 힘내자고요. 알았죠, 여러분? 9292님, 고3이라 대학 가기 전에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고민 좀 해볼 걸 그랬나 봐요. 유유 하셨네요. 아, 근데 이런 경우가 적지가 않죠.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많을 텐데 공부하느라도 너무 바빴는데 진로를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딱 정한다고 해서 꼭 그 길로만 쭉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조금은 가볍게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아, 이거 아니면 난 이거 못하면 이제 끝난다,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알았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379님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뒀어요. 더 늦기 전에 모아둔 돈으로 유럽 여행 다녀오려고요. 다들 나중에 못 간다면서 저한테 얼른 다녀오라고 하던데요? 하셨네요. 그 말 진짜 맞아요. 갈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중에 계속 그냥 여행을 못 가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중이 되면 또 나중에 또 그 나중이 되면 또 나중에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0379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저처럼 이 나이까지 혼자 여행도 못해보고 지내온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수 있을 때 다녀와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이 막 바빠지고 어쨌든 30대 되면은 뭔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질 수 있으니까 훌쩍 떠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으니까 일단은 가세요. 아셨죠? 아직 여행도 떠나신 것도 아닌데 좋겠고 막 부럽고 그러네요. 오늘도 사연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어플 마이케이는 무료예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투어.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할 때 입는 모든 옷에 더 큰 가치를 담아 컴퍼니웨어라고 부르자. 당신이 일하는 모든 곳에 컴퍼니웨어 지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나로 인해 한 가정의 행복이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내 가정이 소중하듯 타인의 가정도 소중합니다. 5588, 5588, 배칠수 대리운전이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5588, 5588, 눈이 딱 좋아. 배칠수 대리운전. 5588, 5588, 누르기가 딱 좋아! 대박아, 우리 집에 도서관 만들어볼까? 좋다! 그럼 우리 책 많이 보는 거다. 할 수 있다! 책과 놀이감, 학습지까지 내 맘대로 골라 우리 집을 도서관으로! 내가 만드는 웅진북클럽 아이! 오셨구려, 질렀구려, 고려로 가자! 너무 싸! 반총물? 모바일 쿠폰도? 고려 기프트! 인증? 인증!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총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나도 인증? 빠바. 파바통신 5월의 저녁 소식입니다.
파리바게뜨 가정의 달 선물이 우와 바나나와 딸기의 만남 상큼 딸바롤에 반짝이는 샤이닝 플라워 케이크 해피앱으로 다양한 혜택까지 5월엔 파리바게뜨 바람이 붑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 이 바람의 진짜 주인공 궁금하지 않나요? 월드 IT쇼에서 확인하세요. 인공지능부터 5G, 자율주행과 블록체인 기술까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들과 만나세요. 2018 월드 IT쇼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 내 괴롭히는 두통 그거 하나면 돼요. 그게 뭔데? 빠르고 잘 듣는 펜젤큐 생리통 치통도 이제 그만 아픔은 후 통증엔 딱 두통엔 펜젤큐 열대과일 좋아하는 박재환씨 요즘 아보카도 많이 먹거든요. 김치 플러스에다 저녁 모드로 넣어두니까 진짜 맛있던데요. 까다로운 열대과일도 최적의 온도로 신선하게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삼성 김치 플러스. 장난 아닌데 지금 너에게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마음씨 빌래 지친 너에게 불러주고 싶을 뿐인데 너도 편안하게 앉은 채 어디 가지 말고서 그렇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 오늘 밤 너를 위한 시간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커피와 잘 어울리는 두 시간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입니다. 커피와 잘 어울리게 목소리를 내봤어요. 자, 박대용님이 모임에서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올해부터 총무라서 회원들한테 장소랑 날짜를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의 의견 모으기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동안 총무 일 잘해온 동생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막상 해보니 고충을 알겠어요 하셨네요. 아, 이거 진짜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진짜 몰랐는데 막상 내가 해보면 와, 이걸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모임에 총무라는 그 위치가 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연에는 뭐 장소랑 날짜를 맞추고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돈 관리도 아마 같이 해주시겠죠. 계산할 것들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겠죠. 그쵸? 힘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분에게 또 잘 인수인계 하시길 바라겠고요. 2676님이 시어머니, 시아버님 모시고 식당에서 맛있게 밥 먹고 들어왔는데요. 어머님께서 고맙다면서 반찬 해주시겠다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철없는 우리 남편. 오징어 반찬에 장조림에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 진짜 다 얘기했어요. 유유. 이제 어머님이 남편 주시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반찬 만드실 텐데 어째 죄송하네요. 으이그 이 화상아. 유유 하셨네요. 화상이라고 또.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정말 부모님 앞에선 진짜 그냥 어린애. 어린애가 되나봐요. 남편분이 엄마 나 오징어 젓갈도 먹고 싶고 장조림도 먹고 싶고 파조림도 먹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어머님께서 정말 반찬 만드느라 고생은 하시겠지만 아마도 그것 또한 어머님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쁘실 거예요. 이기광의 What You Like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뻔해 빠진 것들 흘러넘쳐 기른 것들은 내가 뭐가 다르냐고 밤새도 이유 남거든 사랑 받기보단 주는 말보다는 행동이 늘 한 발 앞서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그런
나를 만날 땐 고민하지 마. 내가 이미 모두 다 정해졌으니까. 예뻐 보이려 노력하지 마. 넌 벌써 내 아름다움의 기준이니까. 나를 알게 될수록 너로 감탄사를 연발할 거야.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전에 더 들은 생각도 안 할 거야. 내가 뭘 원해도 내가 뭘 바래도 난 이미 준비돼 있어. I know what you like. You want. I know what you like. Yeah. 너의 작은 표정 이제 다 나에게도 모든 걸 느낄 수 있어. I know what you like. You want. I know what you like. 먼지 같은 것다 털어내고 내 손잡고 날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따라 가자. Let's go. 미안해 날 가도 내 거 하지 말고 나를 네 거로 해줘. 심장의 떨림이 지진을 일으킬 때까지 날 자극해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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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널 바라볼 때마다 이제껏 널 모르고 살았다는 게 괜한 다가워. 난 너를 알게 될수록 나로 알다 죽을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베팅하는 타입. 네가 뭘 원해도 내가 뭘 바래도 난 이미 준비돼 있어. I know what you like. You want. I know what you like. Yeah. 너의 작은 표정 이제 다 나에게도 모든 걸 느낄 수 있어. I know what you like. You want. I know what you like.
이기광의 What You Like 이어서 모모랜드 뿜뿜 듣고 왔습니다. 가족끼리 운전 가르쳐주면 안 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사연들이 좀 와있네요. 배수남님이 아내가 면허를 따서 운전 연수시켜줬는데요. 부부끼리는 연수시켜주는 게 아니란 말, 그 말이 왜 있는지 아주 절실히 느꼈네요. 부부 싸움만 하다 돌아왔거든요 하셨어요. 뭐 어떻게 돼서 왜 싸우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은 없으신데 그냥 상황이 그려지죠. 그쵸? 아내분이 운전이 서툴더라도 수남님이 좀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쳐드려야 합니다.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요. 운전대 처음 잡으면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차분히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저는 잘 가르쳐드릴 수 있는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네요. 최매화님이 남편이 운전 연습 시켜준 데서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운전석엔 앉아보지도 못하고 차 기능에 대해서 설명만 듣고 왔네요. 집에 들어오니까 기억도 안 나는구만 하셨어요. 이론을 또 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보통은 운전 연습 시켜주려고 나가면 그래도 이렇게 브레이크 한 번은 떼보지 않나요? 드라이브에다 놓고 브레이크 한번 떼보는 연습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참 어떻게 남편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상상이 갑니다. 그쵸? 왠지 자동차의 연대기부터 가르쳐줄 것 같은 그런 그래요. 그래도 정말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분만의 매화님이 모르는 남편만의 수업 계획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전석에 꼭 앉아보시길. 그래요. 다음엔 좀 뭔가 빨리 배웠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또 막 계속 설명 듣지 마시고요. 장덕철이 부른 그날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겐 다 잊었다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 날.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할 리가. 가끔은 내 생각할 때의 제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난 처음 피던 그날처럼 문득
장덕철의 그날처럼 듣고 왔습니다. 7202님이 독서실에서 잠깐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 잘 봐야 하는데 어떡하죠? 유유 하셨어요. 잘 보면 되죠? 잘 볼 수 있을걸요? 제가 잘 본다고 했으니까 잘 볼 거예요. 정말 근거 없는 말이지만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독서실에서 이 시간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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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자! 좋아! 화이팅! 정말 씩씩했다, 그쵸? 이렇게 씩씩하게 여러분. 알았죠? 화이팅!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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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여러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사랑꾼 권오준과 김인석도 함께합니다. 세 남자의 아찔한 수다. 어쩌다 남자. 화요일 이현우의 음악 앨범에서 확인하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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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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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매일 밤 10시 고단한 하루의 끝에서 우리 만나요. 당신이 있는 밤, 키스 더 라디오. 저는 곽진원입니다.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밤새워 부르던 노래. 89.1 MHz KBS 쿨 FM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꽃같은 라디오는 처음이지. 첫사랑같은 설렘처럼 꽃향기 가득히 내게 담아줄게. 매일 너와 함께할게. 김예원의 높여요.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2부입니다. 주인공 안미래를 통해 벌어지는 일상 속 이야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만나볼까요? 달콤한 미래씨 제 44화. 샤라랄라랄라. 중요한 회의가 있는 미래씨 가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다. 이게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내가 분명 챙겼는데. 선배님 못 찾으세요? USB 놓고 왔나봐. 오늘 회의 있는데 진짜 큰일 났네. 집에 있나?
아, 왜? 야, 내 가방에 가봐. 아, 왜? 빨리 가보면, 가보라면 가봐. 아, 박이야. 내 책상에 혹시 USB 있니? 컴퓨터에 꽂혀있던데? 그거 좀 가지고 회사로 와. 아, 나 싫은데. 아, 용돈 줄게. 얼마? 얼마가 필요한데? 아, 정말 답답하게. 5만원? 에이,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나를 부르면서 5만원 약하지, 약하지, 약하지. 알겠어. 10만원. 어, 콜. 순애씨, 이따가 내 동생 올 건데 순애씨가 받아서 회의실로 좀 부탁 좀 할게. 어? 알겠습니다. 네, 안미래 선배님 휴대폰입니다. 어? 어, 저기... 선배님 회의 들어가셔서요? 어디세요? 저도 지금 회사 로비인데. 아, 저 커피숍 앞에 있는데. 아, 빨간 모자 맞죠? 아, 여기요. 아, 저... 아, 여기... 네. 아, 네, 전해드릴게요. 아, 저기...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아,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어째 순애 씨 남동생 눈빛이 이상하다. 기 직전까지 운동을 한 거래요. 급하게 나오느라 정신없이 옷만 걸친 거래요. 덜 마른 머리가 부시시하잖냐며 배시시 웃는 그대는 샴푸의 용창보다 귀엽고 앙증 맞은 설정에 깨작대다 그만 먹을 거래요. 요즘 좀 우울할 때가 많다 했더니 큰 결심하는 얼굴로 술 한잔 할까 묻는 그대는 사랑스런 내 주위 정말 사랑한다 말은 너무 작지.
달콤한 미래씨에 이어서 성시경의 오 나의 여신님 듣고 왔습니다. 미래씨 동생이 순혜씨한테 반한 것 같죠? 근데 둘이 닮은 것 같아요. 약간 뚱한 말투에 코만 막히면 남동생이죠. 이게 코가 막힌 게 확실히 좀 전달돼야 되는 그런 대사였으면 참 좋았는데 거기에서 딱 드러났네요. 저 커피숍 앞에 있는데 저 커피숍 앞에 있는데 그쵸. 이렇게 확실히 막혀야 남동생이죠. 아, 누나 부탁인데 좀 그냥 좀 들어주지. 용돈을 받고, 굳이 꼭 받고 해주는 미래 씨 동생이죠. 순혜 씨를 빌미로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미래 씨가. 그쵸? 순혜 씨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남동생을 좀 잘 이용하는 그런, 그런 미래 씨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남동생이라도 좀 이용당해주면 참 좋겠어요. 미래 씨, 우리 불쌍한 미래 씨. 늘 불쌍한 미래 씨. 그러면요, 펜타곤의 빛나리 듣고 와서 여러분 이야기 만나볼게요. 나는 뭐랄까,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었다고 지금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게 없는 맘을 가진 너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신이 곱게 빚은 한 송이의 flower 사라지지 마 달라지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대체 말을 못할까 기죽은 어린애가 떠 다른 사람 만나지만 내 가슴 무너지게 그러지 마요 빈틈없는 그대에게 난 무리일까요 텅 빈 맘은 공터인데 머릿속은 터지네 엄마 언제 이렇게 돼버렸나요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있어도 힘이 나네 이 하늘에 빛이 나네 내 맘이 너에게 닿기를 바래 말하지 않아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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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맘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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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그대와 걸어가고 싶어 Everybody knows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오늘 빛나리 듣고 왔습니다. 부모님한테 참 잘해드리고 싶죠, 여러분. 근데 늘 생각뿐이고 직접 하기가 어렵죠. 김병천님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드레스와 턱시도 입으시고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두 분 형편이 어려워서 혼인신고만 하시고 사셨는데 저희가 식을 준비해드렸죠.
결혼식 내내 두 분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실천을 하신 분이에요. 병천님, 김병천님. 그 모습을 지켜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제 때가 아니라 좀 늦은 때에 다시 결혼식을 그렇게 올리시는 모습이 자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참 벅찼을 것 같아요. 왜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우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기분일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까,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저도 병천님의 부모님의 행복, 모두의 행복 빌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오재민님,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받으신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사드리고 매주 같이 라이딩을 다니는데요.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경치가 좋은 곳의 맛집에서 음식도 먹고 같이 사진도 찍다 보니 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좋아졌네요. 매번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며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이구나 느끼게 되어 하셨네요. 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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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을 잘,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매주 같이 자전거를 타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은근히 어려운 일이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근데 서로의 건강에도 좋고 정말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네요. 저도 참 소박하게라도 목표를 세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님의 사연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실천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주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 요일 정해서 산책하기, 뭐 이런 가벼운 것부터라도 하면 어떨까 싶네요. 너무 좋네요. 사라 바렐리스의 그래비티 듣고 올게요.
Something always brings me back to you. It never takes too long. Sara Bareilles의 Gravity 듣고 왔습니다. 봄빛님이 사무실 막내가 스카프를 하고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마침 제가 넥타이를 하면 나이가 들어 보이길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카프 하나 샀더니 사무실 여직원이 이거 어디서 사셨냐고 진짜 별로라네요. 저 상처받았어요. 하셨네요. 아니 굳이 별로라 하면서 어디서 샀냐고는 왜 묻는 걸까요? 그쵸? 스카프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어가지고 그냥도 목에도 두르기도 하고 머리 묶을 때 두르기도 하고 하는데 봄비님이 남자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넥타이 대신에 뭘 하신다는 건데 스카프를 남자분이 하시면 어떤 느낌일까? 그냥 약간 감기 있어서 목에 두르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두 번 상처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진짜 정말 잘하면 남자가 해도 정말 패셔너블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말에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스카프 착장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투자 타이밍이 어렵다면 타! 커피 타는 바리스타 리듬 타는 세뇨리타 사마 타는 낙타 살 때 타 할 때 타 알려준다 유한타 유한타 T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유한타 증권 T레이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반총물 3% 할인받고 싶을 때 반쪽사랑 반쪽물 3% 적립받고 싶을 때 반쪽사랑 다양하고 참신한 상품을 찾을 때 어디? 어디긴 반쪽사랑이지 와 반쪽물 정말 많다 검색창에 반쪽사랑 당당하지만 겸손하다 냉정하지만 따뜻하다 치열하지만 때론 자유롭다 이것이 아우디 A6만의 프로그레스 당신의 프로그레스로부터 아우디 A6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아우디 A6를 만나보세요 사장님 처음으로 가게 내신 거죠 오픈하기 전엔 좋을 것만 같았는데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재료 준비, 레시피, 홍보에 알바까지 일단 알바부터 구하세요 알바는 경험 있는 친구가 좋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능숙하게 처리해 줄 거예요. 처음은 누구나 쉽지 않대요. 사장님도 사장님이 처음이잖아요. 여보세요? 아, 알바만 보고 전화 주셨구나. 알바, 문으로 뽑아보세요. 알바의 신기술, 알바문. 과천 아파트는 다 똑같다. 과천 센트레빌은 더 특별하다. 스카이 카페와 테마 정원, 미세먼지 차단환기 시스템에 음식물 쓰레기를 주방에서 바로 처리하는 첨단 설비까지 특별한 12가지 클래스를 누리다. 과천 센트레빌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0102 동부건설. 89.1MHz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입니다. 신경희님이 조카 5명 데리고 햄버거 가게 왔어요. 그리고 조카들한테 메뉴판 주고 골라보라고 했는데 어머 제가 카드를 집에 놓고 왔네요. 다행히 큰 조카가 자기 용돈 받은 걸로 햄버거 사줬어요. 유유 하셨네요. 저 이런 적 있어요. 후배들, 학교 후배들 뭘 사줘야 되는 자리였는데 그냥 너무 촬영만 계속 하다가 개인적인 일정을 오랜만에 나가다 보니까 카드를 따로 챙기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배한테 얻어먹는 경우가 되었네요. 이럴 때 있죠. 저는 네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무튼 당황스러우셨겠네요.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특히 조카 5명이면 약간 어린 친구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경희님을 그 바라보는 그게 막 상상이 되는데 아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왜?
저를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볼륨 제작진들? 배고프다고요? 지갑 차에 두고 왔는데요? 아, 차에 갔다 오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볼게요. 그래요. 산다고요. 사요. 9178님. 얼마 전에 형한테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자전거 사고 싶은데 아내 눈치가 보인다고요. 그런데 형이 이렇게 조언해주더라고요. 아내는 늘 허락보다 용서가 빠른 법이다. 우선 저지르고 사과해라. 그래서 비상금으로 자전거 먼저 사고 용서 구하려다가 비상금까지 딱 걸렸어요. 덕분에 제 비상금은 아내 지갑으로. 후, 형, 조만간 만나기만 해. 라고 보내주셨네요. 형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형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 9178님의 잘못인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억울하죠. 자기가 우유부단한 거였는데 남의 말을 듣고 뭔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괜히 원망하게 되는 거. 근데 이거는 솔직히 형이 자전거 사라고 말해주길 바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참 그 비상금 어떡하죠? 안타깝네요. 간식 살 돈은 있으신 거예요? 제가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민을 담아. 자, 노래 들려드릴게요. 풀투,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너를 듣고요. 우리 3부에서 만나요. 3부에서는 조충현 아나운서, 개그우먼 안소미 씨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주고도 한없이 모자랄 만큼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너를 보내야 하는 오늘이 태어나 처음 두려워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라 믿었나 봐 그럼 너를 잃고 난 혼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낼 자신이 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저기요. 얼굴에 김 묻었어요. 잘생김. 피로 따위 한 판승으로 이김. 다크서클 감쪽같이 숨김. 활기찬 아침으로 자리매김. 우리들의 김 묻는 시간. FM 대행진. 저는 당신의 새로운 모닝 파트너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에서 뇌가 섹시한 최연소 은행 지점장 송현철 A 역할을 맡은 김명민. 내조와 살림 모두 완벽한 아내 선혜진 역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우리가 만난 기적은 평범한 한 가장이 이름과 나이만 같을 뿐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남자의 인생을 대신 살게 되면서 주변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휴먼 멜로 드라마입니다. 올 봄 겨운에 얼었던 마음을 사르르 녹여줄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KBS 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매주 월화 밤 10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방 사수. 채널 고정. 89.1 MHz KBS 쿨 FM입니다. 유기농 강황으로 만든 인디아 게이트 커리. 인디아 게이트 커리 리테일 팩으로 이제 집에서도 인도 정통 커리를 즐겨보세요. 유기농 강황커리 인디아 게이트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힘들었던 하루가 가요. 스크래프엠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Will be happy님. 꽃띠, 나이 먹을수록 남자 만나기가 어렵네요. 다들 어디서 그렇게 짝을 만나는 걸까요? 하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바로 앞에 여의도 공원만 봐도 한강 시민공원에만 가도 커플이 정말 많은데 그쵸? 다들 어디서 그렇게 짝을 만나는 걸까요? 운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운명만 쳤다가 끝나겠어요, 그쵸? 그러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볼륨 선물 소개할게요. 하루의 시작 유기농 클렌즈 베스트 오브 그린에서 클렌즈 세트, 패션 부자재 기업 MB 인터내셔널에서 바디워시, 색조 화장품 뷰티피플에서 철벽력 쿠션 파운데이션 세트, 여성 의류 리코베스단에서 의류 상품권,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 몸짱에서 고순이닷컴 이용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에서 뷰티 상품권, 인천의 관광명소 팔미도 등대에서 유람선 초대권, 일동 퍼스트랩에서 프로바이오틱 크림, 콩스타일에서 여성 의류 쇼핑몰 이용권, 카네스케어에서 순한 여성 청결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볼륨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고 있어요. 명단 확인하시고 당첨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현우의 설레이는 소년처럼 듣고 와서 거짓말 탐지기 함께 할게요. 설레이는 소년처럼 얼굴을 붉힌 내 모습 너에게 들킬 것만 같다 망설이며 너의 얼굴 몰래 훔쳐보네.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칼새로 반짝이는 눈빛 잠이 들 때마다 생각하던 이슬처럼 맑은 너의 모습 눈부신 태양 버리면 너 웃으며 떠나버리면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향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김지선입니다 엄마 그래 다이어트 자 신하게 뱃속에서 엄마 들은 뱃속에서 가지세요 황후의 바딜라인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이조절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과천아파트는 다 똑같다 과천센트럴빌은 더 특별하다 스카이카페와 테마정원 미세먼지 차단환기 시스템에 음식물 쓰레기를 주방에서 바로 처리하는 첨단 설비까지 특별한 12가지 클래스를 누리다 과천 센트레벨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0102 동부건설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에 대한 의문?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아닌 건지에 대한 의문 진짜 마음이 궁금하다면 이곳으로 찾아오세요 거짓말 탐지기 패셔니스타를 꿈꾸는 남자예요 조충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패셔니스타 조충현입니다 네, 오늘도 좀 빨간 네. 빨간 빨간만 후드를 입고 오셨는데 예. 점점 볼 때마다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또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한 번도 겹치, 이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한 번도 나 맞아요, 신경 쓴다? 와. 신경 써요 맞아 맞아 맨날 입고 옷 똑같이 입고 오거든요 아니요 뭐죠? 갑자기? 약간 색깔만 다르게 입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냥 남이 주는 옷 입어요. 그 언니. 네. 동대문 언니. 제 2의 홍진영을 꿈꾸는 여자예요. 아, 뭐야? 진짜? 안소미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소미 씨 지난번 소미 씨 노래를 사실 들어봤는데, 네 맞아요. 술 한 잔. 진짜 제 2의 홍진영 씨를 꿈꾸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진영 언니 너무 멋있죠. 좋지만 저의 제 약간 롤 모델은 네. 김혜연 선생님이요. 네? 김혜연 선생님. 진짜. 김혜연 네, 선생님. 제 롤모델은 김혜연 선생님입니다. 오, 좋아하시는군요.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엄청 팬이었어요. 약간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한 소절. 네?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내 이름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구 있나, 맞아요? 대전에 있나, 맞아요, 맞아요. 부산에 <저런데, 저런데. 웃음> 있나, 자. 김혜연! 뭐야, 그러네요, 진짜. 아니, 노래 만들고 진짜? 행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복면가왕 나와가지고, 김혜연 선생님이라고 김구라 선생님 하도 그리우셔가지고 했다가 노래가 나오고 나서 행사를 전국으로 진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방송 행임이랑 그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싹 죽었어요.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아니 근데 충현 씨는 옷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혹시 아내분이 직접 골라주시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 그냥 제 느낌대로. 네, 네. 취미시죠? 아 그런 건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요. 네. 뭔가 그 젊은 세대의 그런 네. 거를 좀 따라가야겠다. 이런 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니까 좀 이렇게 젊어져야 되겠다. 네. 어려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이런 것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운동화를 또 이렇게 운동화. 관심 있게 또. 맞습니다. 오늘 약간 성냥개비 같아요. 성냥개비. 네. 빨갛죠. 네. 빨간 후드 예쁘게 입고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코너 소개 충현 씨가 한번 해주세요. 네. 거짓말 탐지기는요. 애인, 배우자가 했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아이의 행동을 믿어도 될지 이렇게 궁금할 때 그리고 우리 상사가 하는 행동 대체 왜 이런 건지 궁금할 때 저희가 판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요, 거짓말 탐지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죠. 소민 씨,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실시간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도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윤한, 윤미래가 함께한 뷰티풀 듣고 와서 거짓말 탐지기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You're so beautiful to me. You're so wonderful to me. You're incredible to me, my baby. 오늘은 그냥 집에서 놀자. 나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요리도 해먹고 재밌는 영화도 보고. You know what I mean. 뭐 하러 밖에 나가서 놀아.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이 막힐 텐데 그냥 집에서 우리 단둘이. You know what I mean. 그러기 싫은데 날씨도 좋은데 나가고 싶다는 그녀 마음을 돌릴. Yeah. 좋은 방법 한번 생각해볼까. You're so beautiful. So wonderful to me. You're incredible to me, my baby. 샤워 중이라 문자를 못 받네. 비밀번호 알지 열고 들어와. 머리만 말리고 금방 나갈게. You wanna join me. 눈 사이로 보이는 너의 섹시한 뒷모습에 취해. 나도 모르게 몰래 다가가. Kiss on your lips. 천천히 돌아서 그대로 멈춰서 날 바라보는 그녀 마음이 통해서. 우리 뜨거운 밤 한번 시작해볼까. You're so beautiful to me. You're so wonderful. Music makes me high. 절대 외롭지 않아. You're so beautiful. 이제 하나 되는 두 입술. Yeah. 이제 하나 되는 두 입술. 사랑이 부풀은 내 멜로디를 try. Yo, music makes me high. Yeah.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내게 다가온 걸. 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멀지 않아. 먼 거리도. You know what I mean. 그날이 아닌 기나긴 기다림. 속이 만든 결과 사랑이다 결말. 기쁨을 택한 내 선택의 믿음. 자유롭고 싶어 믿어 사랑이다 이름. 마음속의 미움들도 모두 다 채우고. Let's get it on. 스크래프엠 김여원의 볼륨을 높여요. 조충현 아나운서, 개그우먼 안소미 씨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윤혜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 제 긴 생머리를 참 좋아했어요. 자기야, 나 오늘 머리하고 가려고. 좀 차릴까?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당신 머리 긴 게 제일 예뻐. 난 긴 생머리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래? 그럼 자르지 마. 나 진짜 긴 머리 좋아한단 말이야. 좀 답답하면 약간 조금만 다듬든가. 수쳐. 이랬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 13년 차가 되어 있는데요. 당신, 여보. 머리 언제까지 기르려고? 왜, 싫어? 아니 이제 좀 잘라도 되지 않나 해가지고
약간 지겹지 않아? 뭐 언제나 긴 머리가 좋다며. 하이, 아 그치. 근데 당신이 좀 지겨울까 봐 그렇지. 나는 괜찮은데 왜 그래? 아 머리카락이 인상의 70% 자부한데. 아, 나도 이제 긴 머리가 익숙하고 왜 자꾸 자르라 그래? 아니 보니까 머리 감고 말리고 그런 어이구. 시간 좀 아깝지 않아? 어이구. 아 커트도 뭐 한번 잘라봐 커트로. 어이구. 내가 봤을 땐 당신 커트한 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약간 그것도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응? 이 인간이 왜 이래 진짜? 이 머리가 지겨워? 아 그건 아닌데 그냥 난 당신이 불편할까 봐 그래. 응? 요즘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긴 머리가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러는 이유. 제 머리가 질린 건가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남편의 진짜 의도를 모르겠어요. 진짜 의도를 모르겠네요. 거짓말 탐지 위원회에서 조충현 안소민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현 위원님은 예. 어떤 머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단발머리, 긴 머리 다 상관없어요. 여자면 다 좋잖아. 뭐. 뭔 소리예요? 네, 정말 저는 그런 상관 안 합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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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독 뭐 단발머리 집착하거나 뭐 긴 머리, 생머리를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그 내면을 보죠. 뭔가 내면이 중요하다. 이 남편분이 네. 제 꼬인 생각으로 약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되게 꼬였잖아요. 엄청 꼬였잖아요. 저. 네. 빙빙 꼬였네. 너무 옛날 거다 오빠. 제 꼬인 생각으로 좀 보자면 이분이 네. 이번에 짧은 커트머리의 여성분이랑 네. 아니, 바람난 건 아니고. 네. 뭔가 호감을 느꼈다. 아니, 아, 영상. 영상. 무슨 뭐,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화냈다, 이런 건가요? 네, 거의 좀 꽂히는 여자가 있지 않을까요? 싶어가지고. 거기 그것과 네. 비슷하게. 네. 뭐 오케이, 드라마나 오케이. 이런 걸 보면서.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 꽃띠를 본 거지. 꽃띠, 머리살 보고. 너무 괜찮다. 나도 단발이야, 오빠. 아, 그렇구나. 소희 씨는 제가. 소희 씨가 좀 긴 단발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인별그램 이런 거 본 거지. 볼륨 인별그램 보면서 꽃띠를 보니까,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 말은 즉슨. 또. 아닙니다. 네. 그 말은 즉슨 제가 봤을 때는요, 남편분이 네. 질린 겁니다. 그거는 질린 거예요. 긴 머리에 질린 건가요? 네, 이게 약간. 그렇죠. 예, 네, 이거 변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한 건 거짓말입니다. 약간 제 남편도 그래요. 원래 연애 때는 제가 머리 길었거든요. 머리 자르고 나니까, 네. 너무 예쁘다고 해놓고선, 이제는 머리 좀 길어봐. 그래서 다시 좀 기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네. 사이즈로. 네, 이도저도 아닌 느낌. 네. 남편을 위해서구나. 네. 난 좀 잘랐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아니면. 저도 약간 자르고 싶은데. 네. 그렇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행복한 말씀들 하고 계시네요. 길러라, 잘라라. 말해줄 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가 얘기해줍니까? 꽃띠는? 안 말해준다고요. 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안 말해준다고. 눈빛이 내가 네. 살기를 깜짝 놀랐어요. 약간 말하고 있는데 네, 물어보니까 또 네. 남편이 머리가 긴 것에 조금은 질렸다. 이거 거짓말이다. 가발 한번 써보세요. 가발. 안타깝네요. 오 맞다. 가발. 가발 한번 써보시고. 모발. 사무라이즈로 딱 해보시면 되죠. 새로운 모습을 또 기다리는 거지 이제. 아니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또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잘랐을 때도 요새는 붙임머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죠. 다시 긴 머리 하려면 또 기를 수도 있고 스스로도 뭐 조금은 좀 뭐랄까 리프레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연 몇 개 더 볼까요? 볼게요. 김수정님, 충현 씨 읽어주시죠. 네, 제가 자주 시키는 강아지 간식업체가 있습니다. 택배가 매번 느려서 전화로 독촉을 해오는데요. 근데 전화를 할 때마다 보냈어요! 곧 도착할 겁니다! 이래요. 그러고 한 4, 5일 지나서야 도착을 하고요. 과연 이거 진짜 보는 게 맞을까요? 늘 많이들 겪는 일이죠. 그 뭐 짜장면 짬뽕을 시켜도 네. 전화하면 아 지금 갔습니다. 맞아요, 이거다. 맞아요. 그쵸. 거짓말이거든요. 되게 인기가 많은 곳 같네요. 이 업체가. 그런데요. 네, 바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냈어요. 곧 도착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4, 5일이 지나야 도착한다. 네, 수정 씨 이거는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이럴 거면 늦을 것 같은 이 업체에서 좀 서비스 같은 거 좀 넣어주고 해줘야죠. 뭐 더 넣어주지 않을까요? 안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네. 그래서 다음에 전화해서 뭐 곧 도착할 겁니다 이러면 계속 항상 도착할 거라고 하는데 한 4, 5일 걸린다. 맞아. 좀 뭔가 보너스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약간 애교 섞고. 네.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좀 권리를 좀 주장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네. 염진성님 읽어주시죠. 사람들이 동안이시네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라고 하는 말이요. 진짜일까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자주 듣는데요. 인사말인 거죠.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대부분 옷 매장 같은 데서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사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아니 싶어요. 근데 이거 뭐 자랑 사연 같기도 하고. 저네 맞아요. 저도 되게 염진성님이 부러운 게 동안이시네요. 이 얘기 저 진짜 저도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네. 뭐 옷 매장 같은 곳에서도 안 들어보셨나요? 아, 옷 매장에서. 저를 별로 이렇게 손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럼요. 손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뭐 진행자로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별로 이런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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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진성님이 전 그냥 부러울 뿐입니다. 네. 아 이거 뭐 믿어도 되는 말이죠. 아, 근데 약간 아니에요. 근데 옷 매장에서 이랬다는 거는 약간 매출을 올리기 위한 손님에게 조금은 그럴 수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분들도 약간 얼굴 봐가면서 그러세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막, 괜히 하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하는 말은 아니죠. 맞아요. 아, 옷가게에서 일해보셨어요? 아, 저는 일을 좀 많이 해보긴 했는데 옷가게에서 일을 안 해봤는데 아 진짜 진심으로 네. 나오는구나. 그래도 네. 괜히 막 그냥 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네. 듣는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냥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저 그냥 부러운 걸로 네. 저한테 그렇습니다. 부러운 걸로 네. 송영진님이 학창시절부터 친구가 있는데요. 항상 같이 만나면 돈이 없다면서 저보고 내달라고 해요. 곧 갚는다면서요. 근데 이번에는 전화가 와서 야 내가 밥 살게 이번엔 진짜야 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일까요? 이번에도 제가 사는 거 아닐까요? 이런 사람 많지. 그 얘기 저번에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많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많죠. 네. 꼴뵈기 싫죠. 안 사줄 거예요. 아, 진짜 안 사요? 이런 분들 진짜로 안 사요. 아, 정말 이래놓고도 정말 핑계를 다 대면서도 안 사고 아예 대놓고 그냥 안 사는 짠돌이 캐릭터가 있어요. 이번에 내가 살게 진짜야 이래놓고 이 얘기는 그렇게 하고 전화 받는 그 척을 해요. 전화가 안 왔는데 근데 심지어 선배야. 잘 나가는 선배고 돈도 많이 버는 선배인데 심지어 저랑 이제 후배들한테 네. 야 짜장면하고 팔보채랑 먹고 싶어 다 시켜 시켜서 이제 고급식을 왔는데 이제 팔보채 예 왔는데 이제 그 알바 하시는 분이 종업원께서 예 계산이요 하는데 안 내는 거예요 선배님 여기 계산 주문했잖아요 여보세요 예 아 그래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카드로 정말? 계산을 하잖아요. 수민 씨가 네. 이제 다 이제 먹고 있어 이제 열받아서 우리끼리 막 눈으로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배님 전화 끊는 신용을 해요. 이미 통화도 안 눌려 있어. 근데 선배님 했는데 야 계산했어? 아 내가 전화가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미안하다 다음에 살게 하고 한 번을 안 사요. 정말요? 와. 아 열받아 또 갑자기 아 배 아파. 네. 송영진님이랑 같이 함께.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소름 돋는다, 나 지금. 진짜. 그러니까요, 소름. 네. 소름. 진짜, 수미 씨가 저 닭볶음탕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사준다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한테 너무... 네, 선물을 해가지고. 갑자기? 며칠을 잘 먹었네요. 진짜, 저도 며칠. 그쵸. 네. 수미 씨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짱이에요, 최고. 네, 저도 사랑해요. 네. 3792님, 우리 짱, 소미 씨, 읽어주시죠. 제가 2년 동안 짝사랑한 여자가 있는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없다고 6번 찍었습니다. 그녀는 또 거절을 하더군요. 이유는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여유가 없대요. 바빠서 연애할 여유가 없다는 그녀. 이 말이 진짜 진실일까요? 근데 3792님이 10번 네. 찍어 안 넘어가 나무가 없다고 본인도 아시잖아요. 네. 지금 6번 찍으셨어요. 네. 아직 4번 남았습니다. 3번 남았으니까요. 더 찍어보세요. 네. 승원 네. 씨에도 여러 번 찍어보셨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 윙크해요?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이제 안 한다 이거. 아니지. 그런 적이 없어. 나 원한 다 넘어왔어. 또 이렇게 또 원탁 있었는데 아니 네. 그걸 떠나서 3792님이 왜 또 말 넘겨요? 비호감 같아서 알긴 안 해요 오빠 알지 제가 그 경험을 물어보니까 얘기한 건데 네. 근데 그게 진짜 진실된 그것도 2년 동안 짝사랑 이런 느낌 진짜 제가 봤을 땐 3792님 같이 이런 진실된 사랑을 이분께 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3792님 그냥 그 믿음을 갖고 근데 진짜 정말 믿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좋다 너무 참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진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자 입장에서 네, 여자 여자분이 입장에서 이 정도로 거절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2년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나에게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쵸.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는데
그동안 여섯 번을 고백을 했고 그 상황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그거는 뭔가... 정말 좀 슬픈 이야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여섯 네, 번 찍어서 안 넘어갔는데 일곱 번째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남자는 그 뚝심을 맞아요. 갖고 콜. 그거는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네. 남자는 그 뚝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남자입니다. 그 자기의 소신이거든요. 그래요. 나 이 여자 내가 내 여자로 갖고 싶다. 네. 내 것으로 내 소유하고 싶다. 네.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많이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결혼했지. 아, 오늘 네 이런 느낌이네요. 승현 씨. 약간 비유 죄송합니다. 3792님 파이팅. 네, 파이팅. 한번 열 번 찍어 보시고요. 예. 아니면 그때 깨끗하게. 맞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와서 다시 충현 씨와 소미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이다. 오.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 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 저기 느낌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지금의 우리에게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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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진 숨에 수줍음에 너와 나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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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 같은 것을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흔 느끼고 아가씨 만나기 전에 난 건다 즐거운 오늘 하루 빛나는 나의 눈빛 편하고 또렷하게 네오비전 칼라 렌즈 자연스러운 눈빛 네오비전 칼라 레이 착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 네오비전 본 광고는 의료기기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처럼 전문대학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 뿌리 내렸습니다. 희망을 품고 꽃망울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전문가라는 이름의 홀씨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날려보냅니다. 민들레의 열정과 희망을 닮은 우리는 전문대학입니다.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형식아, 운명을 결정짓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돈? 우연? 운명을 결정짓는 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 아닐까요? 선배님, 수목 드라마 슈츠 느낌이 어떠세요? 슈츠라, 이제 주사위는 던져줬고 우리 둘만 잘하면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인생 드라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동건, 박형식의 특별한 브로맨스가 궁금하신가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너무 다른 두 남자의 특별한 법정 플레이 슈츠에서 확인하세요. 89.1 MHz KBS 쿨 FM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높여요 4부입니다.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 조치현 아나운서와 개그우먼 안소미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볼륨 가족들이 보내주신 거짓말 탐지 사연 만나볼게요. 충현 씨 읽어주시죠. 네, 328님이 제 여자친구는요 툭하면 헤어지자고 해요. 아, 그래서 진짜 그만 만나자고 대답을 하면 자기에 대한 마음이 식었냐고 하는데요. 와, 이번에 또 헤어지자고 하는데 아이고 충현이요, 진짜 이거 헤어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328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툭하자고 헤어지자 왜 이러는 거예요? 자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주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비비 꼬인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예. 네. 어떤 마음인가요? 꼬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거를 나 너무 난 알고 싶은 거야. 그 테스트, 네. 테스트 그만하면 안 돼요? 아, 근데 네. 보기에 날 안 사랑하는 거 같아. 이게 뭐 보이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도 아니고 이거. 안 사랑하는 같은 거 보이니까 그냥 한번 던지는 거야. 여자는? 좋아하면 다시 오겠지. 여자의 마음? 예. 근데 만약에 진짜 거기서 헤어져버리면 뭐지? 맞아, 날 진짜 안 좋아한 거였어. 나쁜 멍멍. 예! 이렇게 하고서 그냥. 아, 진짜? 아, 네. 남자의 다... 마음은 어떤가요? 헤어지자고 했을 때? 네. 헤어지자, 그래, 헤어지자, 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쵸. 맞아, 여, 남자는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게 아니면. 네, 완전 남자는 계속 네, 붙잡아요. 내 사랑이니까. 네, 정말 근데 뭔가 이게 식고 이러면은. 오케이. 끝이죠. 오케이. 딱. 오케이. 오케이, 안녕, 빠이빠이. 그렇죠. 냉정한 게 남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쿠퍼풍 오잖아요, 한 달 뒤에. 정이야, 잘 만났자. 다시 만났자. 아, 내가 잘 만났자. 어, 그런 경우 많으신가 봐요. 아, 뭐 많죠. 지금 남편분이 듣고, 있, 남편분 듣고 있는. 여보세요! 그래요. 0729님, 여보세요 하신 분 네. 읽어주시죠. 남자친구가 매주 주말마다 축구시합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저랑 밤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구경 가보고 싶다니까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이거 축구하는 거 맞나요? 아~ 왜냐면 제가 뭐죠? 그 주말에 항상 저도 조기 축구를 했었었어요. 밤에요? 새벽에 나가야 돼. 아니요. 새벽에. 왜냐면 근데 그... 시간대를 이렇게 맞추기 나름 아닌가요? 아니요. 그 왜냐하면 조기 축구 자체가 조기 아침 일찍 하는 거거든요. 조기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7시부터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예를 들어 일요일 이렇게 조기 축구를 하게 되면은 토요일은 일찍 자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그럼 아니면은 그 주말마다 축구 시합 하니까 그 일요일에는 저녁에 만나야겠죠. 맞아요. 근데 구경 가고 싶다니까 다음에 오라 한다. 이것도 맞아요. 왠지 알아요? 왜냐면 본인이 뭔가 손흥민이 아니고 본인이 멋진 모습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네, 만약에 본인이 이동국이 아니고 막 박지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여자친구한테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현실은 아저씨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뭐, 그 있어요. 약간 남자들은 약간 군대 축구 약간 있어요. 군대 쓰리가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뒤에 있고 아니면 뭐 진짜 볼보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축구장에 좀 몇 번 가본 결과 네. 여성분들이 자주 바뀌어요. 난 저번 봤어. 아,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이 남자가 어떡해. 여자가 계속 바뀌는 아저씨들 거야. 장난으로 아이고 그때분 그분이 아니시네 막 이럴까봐. 근데 뭐 아저씨들 쪽이면 또 틀리겠네요 말이. 이게 조기축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 거짓말은 아닙니다. 너무 꼬였다 내가. 부질없어. 네. 아 이게 여기서 꽃들이 자꾸 이게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건 아닐까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여자가 네. 이렇게 자주 바뀌다니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승현 씨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말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골 세레머니를 해야 되는.
되는데 못할 수 있어요. 네. 수비를 하다 보면 네. 또 땀 냄새 나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한번 믿어줘 보자고요. 이해해 주세요. 네, 양미영님이 남편이 주말에 대표님이 등산을 가자고 했다는데요. 3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 진짜 등산 가는 거 맞을까요? 등산 예스. 제가 어제도 남편과 휴게소를 다녀왔는데 네. 요즘 등산철이라 버스가 30대가 넘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아주머니와 우리 남성분들이 술에 잔뜩 취하셔서 아니 손을 여기랑 잡다가 다시 여기랑 잡어. 네. 그러다가 같이 뭐 사먹고 들어가는데 쎄쎄쎄 하나 보지 쎄쎄쎄쎄쎄 하면서 거기서 쎄쎄쎄를 왜 해 아니 뭐 이제 그러니까 정말 오 그게 비밀 정말 진짜 정상 뭐 정말 등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아닌 분도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닌 분도 계시죠 네. 근데 양미호님의 남편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주위에 너무 그게 많으니까 등산하다가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3년 만에 갑자기 그랬다고 하니까요 이거 그 대표님이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되거나 회사에 큰 그 어떤 생각을 해야 돼서 같이 가면 안 되나? 아니 근데 또 아니죠 왜냐면 뭐 거물급 예를 들어 정치인들도 보면은 산 가잖아요 같이 가면 안 되나? 뭔가 큰 결정하고 부인이 결심을 같이 가면은 좀 아 또 회사 이야기니까 일적인 그런 거 네. 등산을 가서 얘기를 해 아니 왜냐면 아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대표님이 또 산 여기, 가서 네, 산을 큰, 좋아하셔서 그러면서 네, 뭔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해보세요 그래요. 계속 그래요 자 난 모르겠다 1893님 준현 씨 예. 읽어주시죠. 시어머니께서 저만 오면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세요. 제가 하겠다고 하면 괜찮다 하는데 진짜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하길 바라는 거죠? 맞죠? 오, 시어머니 마인드. 어떻게 시월드?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거는? 1893님만 오면 청소기를 돌리는 상황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왔으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 그런 아닌가요? 그런 걸 수도 있지. 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뭔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약간 보니까 저만 오면이잖아요. 갑자기. 그게 그분이 느끼는 거는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기 전에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오면 예. 청소를 한다 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시어머니 그러시지 않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약간 모르겠네요. 이 시어머님은 뭔가 이제 1893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아, 우리 며느라기한테 뭔가. 예. 그런... 아니면 같이 하자고? 아니야,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열심히 널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 청소를 하는 모습. 예, 뭔가 또 닦고 싶고 막 이렇게 앞에 우리 며느리. 애미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니 너는 나에게 돈을 줘. 아야, 그건 아니고. 입이 꼬였어. 알았어. 아, 이어서 게시판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소지현님의 사연이에요. 다이어트 중인 아내. 매일 저녁마다 밥도 안 먹고 운동을 해요. 근데 그에 비해 살이 잘 안 빠져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난 너무 저주받는 몸이야. 당신은 잘 먹는데 살도 안 찌고 진짜 부럽다. 자기야 그러게.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 지금도 너무 예뻐. 됐어.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이잖아. 아참 저녁거리 사왔는데 차 안에서 안 가져왔네. 자기야 차에서 장본 것 좀 갖다 줘. 알았어 내가 갖다 올게. 아내 차에 갔는데 말이죠, 여러분. 차 뒷좌석에 과자가 엄청 쌓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먹다 버린 과자 봉지도 정말 많고요. 이렇게 먹고서 살이 안 빠진다고 하니 황당했죠. 왔어? 아, 자기야. 자기 차 과자 왜 이렇게 많아? 뭐 좀 가져와? 아니, 지금도 과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젤리 먹어? 아니, 안 먹었죠. 먹다 버린 과자 봉지도 많고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지. 아니, 과자를 먹을 거면요. 자기야, 차라리 밥을 드세요. 응? 자기 지금 날심하는 거야? 지금도 젤리 먹네, 지금. 진짜 황당하다, 진짜. 그걸 내가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 카프라는 동생이 매일매일 먹는 거거든. 어? 아니, 그럼. 그 동생들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면 안 되지. 그 동생들 너무하네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자기는 몰라. 그냥 차에다 버리라고 했어. 당신은 내가 밥도 못 먹으면서 살 빼면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몰아가. 당신은 저는 해먹는지 만든지 만든지. 자기야. 아니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진짜 안 돼서 그러는데. 과자
아내가 먹은 거 맞는데. 이거 맞다고 전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니, 자기 듣고 있어? 문 닫았는데? 어, 제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 아내 이거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맞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종희 씨. 나 안 먹었죠. 정말 정말 먹은 사람 같은데. 잘 먹었잖아요, 자기. 안 먹었죠. 거짓말하지 마요. 나 지금 욕 먹었죠. 자기야, 그 입술에 지금 과자 부스러기 좀 닦고 얘기해요. 아, 아 귀여우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내분이 거짓말을 하는 게 정말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너무 귀여우시죠. 근데 귀엽습니다. 오,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진짜로 카프라는 동생이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카프라는 동생 같이 먹었겠죠. 어, 본인도 같이 먹었겠죠. 아닌가? 진짜 아니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아 근데 운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밤마다 안 드시는데 네. 살이 안 빠지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떤 기간을 거칠 수 있죠. 아 그럴까요? 기초 대사량이 거의 한 10 10칼로리? 막 이 정도 되는 거. 아니 웬만하면 빠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 먹고 운동을 안 하면 뭐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 맞는데. 꼬디도 어느 정도 조절하시고 저도 해본 적 있고 소미 씨도 하셨었으니까. 저희 유민상 선배 보시면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예. 편의점에서 계란을 한 판씩 사 먹어요. 아. 계란 그거 김수영 씨 아. 계란 한 판 그리고 뭐 1.5대 이거 있죠 큰 거 그거에다가 또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살이 더 쪄요. 고구마 이만큼이라. 잘 먹네요 진짜. 잘 먹어. 차라리 밥을 먹고 뭔가 그 탄단지 탄수화물 네. 단백질 지방 골고루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과자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이게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아, 나 이게 강박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면 막 미친 듯이 막 당이 떨어지니까 막 초콜릿도 먹고 과자도 먹고 네, 순간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살이 안 빠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잘 먹고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내분이. 그리고 네. 이럴 때 네. 남편분이 야, 살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지. 맞아요. 안 돼, 안 예뻐. 돼요. 근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네요. 너무 예쁘다. 나 안 먹었죠. 어, 그랬어. 먹지 말고 계속 잘 이렇게 옆에서 도닥거리면서 네, 도닥거리고 엉덩이를 톡톡톡 해주고 엉덩이 통통 같이 걸어주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운동도 하고 그 달려라 하니에서 홍두깨 선생님 좋아했던 그분 있잖아요 두꺼비 고은혜 두꺼비라뇨 아 입술이 두꺼비 아 그렇게 아 무슨 말이에요 어 지금 여자 여성분들한테 아, 죄송합니다. 지금 네. 네, 청취자분 정말 사죄하겠습니다. 네. 아, 그분 목소리랑 똑같아요. 고은혜 씨네, 맞아요. 고은혜 씨. 두께 씨, 어디 가세요? 맞아. 네. 근데 그분, 너무 깜찍했어요. 그분 나중에 다이어트해서 완전 달라졌잖아요. 홍두께 씨가. 아, 홍두께 씨 깜짝 놀랐던 거 몰라요? 옛날 만화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 자꾸 옛날 아는데. 사람이라고. 홍두께 선생님 너무 좋아했어요. 어쨌든 나중에. 그 인물처럼 네. 아내분도 성공하시길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 사연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김예은의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 거짓말 탐지 게시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듣고 올게요. What is Love?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목요일은 조충현 아나운서 안소미 씨와 함께 거짓말 던지기 함께하고 있고요. 볼륨 가족들의 거짓 혹은 진실을 알고 싶은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조충현 아나운서부터 읽어주세요. 네. 5582님. 친구가 갑자기 소개팅을 해준대요. 정말 괜찮은 남자라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맞지 왜 저를 소개시켜줄까요? 그래서 저는 소개시켜줄 때 항상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남편이 없었으면 내가 만났어. 이 남자. 아, 맞아, 근데 맞아. 진짜 괜찮은 사람 소개받아봐.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사실 이렇게 소개해준다는 사람들 보면 그럼 자기가 만나지 왜 나를 이렇게 소개시켜주지? 또 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지금 저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했던 남자를 만났었어요. 예. 근데 그 만났던 남자를 나를 소개시켜준 거야. 그 기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남자... 랑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듣고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이 남자랑 둘이 만나고 썸 다 갈. 네, 그래놓고 다시 나를 소개를 해줬어. 그 여자분 참 신기하네요. 뭐야 물려 쓰는 거야 뭐야. 아, 진짜 기분 나빠. 네. 아, 네. 5582님 네. 어느 정도 이걸 들으시고 난 이후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임지은님 읽어주시죠. 아, 아들이 그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월급이 나오면 저와 아내에게 다 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죠? 아.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뭐, 저희 부모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네.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첫 1년 동안에 모았던 거, 제가 지역금을 하다 보니까, 뭐, 네. 그렇게 돈 쓸 데도 없었고 해서, 그 모아서 전 드렸습니다. 1년 치는 드렸어요. 멋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놈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지훈 씨의 아들, 아드님도 진짜,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저도 사실 내 돈, 부모님 돈 이게 구분이 없거든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네, 다 드리는 네.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임지훈 님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음만으로도 또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입니까? 맞아요. 네. 1472님 읽어주시죠. 충현 씨. 저희 회사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만 보면 아이고 공주님 같네요 해주세요. 그래서 저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말씀 아니시죠? 근데 왜 그럴까요? 제 의상이 과한 걸까요? 아, 제가 여기 딱 봤을 때는 남성분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공주님에서 예.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예쁘다는 칭찬 네.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또 주차 관리하신 분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나이 지긋한 네, 네. 아버님 또래 분들 그 네. 연령대에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진짜 예쁘고. 딸 같은 느낌에 맞아 맞아. 예, 그러지 않을까? 경비 아저씨들도 저만 보면 다 예쁘다고 해주세요 맨날. 그러니까 뭔가 이모님도 아유 이쁜이 어디가 이쁜이 어디가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혹시 뭐 의상이 과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 얼굴로 나가도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예. 안수미 씨와 안공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공주님과 우리 오늘 끼쟁이 윙크하셨던 우리 충현 씨와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또. 진짜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항상 그렇죠.
오늘도 거짓말 탐지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습니다. 네. 다음 주도 두 번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요. 네, 왜 한숨을 그렇게 쉬어요? 너무 빨리 끝나요. 그쵸? 항상 보면 진짜 너무 빨리 끝나요. 그래, 소희 삐졌어. 빨리 끝나서 진짜 나 삐졌다. 촘촘히 삐졌죠. 촘촘히 삐졌다. 촘촘히. 아, 정말 빨리 보고 싶네요. 다음 주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예.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영의 무슨 말이 필요해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난 너무 슬퍼하지 말아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려워. You know 나를 미워해야겠다면 그것까지 말리지는 않을게. 많이 사랑했었어. 넌 아니라고 말해도 쉽게 끝내고 싶지 않았지만 너 위에 마치 펼치기도 해. 도대체 무슨 말이 필요해. 난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이제와 무슨 말이 필요해. 이미 다 끝나버린 지난 사랑인데 Just go away. 날 떠난 자신을 줘.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시대. 부모가 직접 동반하지 않아도 입국 거절은 없습니다. 발급 번역 공증. 부모님 동반이 없어도 부모 여행 동의서면 전 세계 어디든 안전히 걱정 없죠?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 저희 배칠수 5형제는 5588-5588 대리운전의 총출동입니다. 여동생 셋은 상담원, 남동생 칠뜨기는 대리기사, 저는 전단지를 뿌리죠. 완전 5588 패밀리죠. 배칠수 대리운전 5588-5588 누르기가 딱좋아. 가자 5588-5588. 오늘 치카치카의 주인공은 박승아님입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막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뭐야? 또 임신한 거야? 오마이갓! 이러더라고요. 임신한 거 아닌데 저 정말 충격 먹었어요. 이 충격을 치카치카 해주세요. 아, 승아님 그럴 수도 있죠. 아직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40살이 넘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더 그럴 테고요. 조금씩 꾸준히 운동해서 빼면 됩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승아님 기분 좋아지시라고 초콜릿 쿠폰 보내드릴게요. 끝곡으로 마크2 구윤애가 함께한 메리미 준비했습니다. 볼륨 가족들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